반갑습니다. 오늘은 몬스터 AI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기획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몬스터의 상태에 따라 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간단히 설계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브메쉬 에이전트라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동과 나머지를 구현할 예정이에요. 자, 디자인을 하기 전에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 거창하죠? 아무튼 몬스터 헌터 같은 게임의 몬스터들은 디자인하고 구현하는데 8개월 이상씩 걸린다고 해요. 원혼이라는 이 게임은 몬스터의 패턴이 곧 재미랑 직결되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낱 고작 캐주얼 모바일 게임의 잡몹 하나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단순한 패턴이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친누나한테 제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시작 부분에 반갑습니다 하는 부분 딱 한마디 했는데 와 나 뒤로 가게 하더라고요. 좀 봐달라고 하니까 겨우 2배속으로 보더라고요. 친누나라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조금만 지루해도 바로 탈조각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플레이어를 붙잡을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어와서 게임의 패턴이나 레벨링 디자인은 게임을 지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해요. 유니티 입문책이었는데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아무튼 그 책에서는 레벨 디자인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플레이어의 감정 곡선을 토대로 게임 레벨 디자인을 한다고 해요. 요래? 요래? 마음이 삐뚤빼뚤한가? 잘 안 그려지네. 이 그래프에서 초반은 쉽고 게임을 배울 수 있는 튜토리얼 같은 레벨로 시작해서 서서히 난이도를 올렸다가 한번 긴장감을 이완시켜서 이 격차만큼 책에서는 콘트라스트? 대비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격차만큼 플레이어에게 성취감을 주고 다시 긴장감을 높였다가 클라이막스까지 가도록 설계한다고 해요. 근데 공수의 전설은 이런 류의 레벨 디자인 같지는 않고 한 챕터에서 스테이지가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몬스터의 피통을 늘리면서 난이도를 높였어요. 같은 챕터의 앞 스테이지와 이 스테이지의 피통의 차이가 느껴지죠. 이제 우리는 몬스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계속 나오고 있는 친구죠잉. 우리의 오리로 설계를 해봅시다. 오리는 궁수의 전설에서 궁거리 몬스터인 뱀을 모티브로 대충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몬스터라면 있어야 할 피통, 공격력, 사거리, 이속, 공속 등등을 담을 에너미 베이스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몬스터의 상태에 따라 행동할 패턴을 갖는 빌리 FSM이란 놈도 하나 만들죠잉. FSM은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상태가 유한계고 이 상태에 따라 행동하는 머신을 말해요. 이 FSM은 상태끼리 어떻게 전이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오류의 패턴은 간단하게 아이드, 무브, 어택 세 가지로 구현할 거예요. 피가 어느 정도 깎였을 때나 공격 가능 상태가 아닐 때는 도망치는 패턴을 넣거나 강폭파 같은 그런 패턴을 넣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다음에 만들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고 아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구만 이라고 들으실 것 같네요. 다음 이 스크립트는 FSM을 구현하는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딜레이를 쉽게 줄 수 있는 코루틴이라는 함수를 좋아해서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없을 때는 대기를 하다가 플레이어가 이 스테이지를 진입을 하면 아이들로 시작을 해서 플레이어를 인식했는지 플레이어와의 거리는 얼마가 되고 플레이어와 직선상에 위치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공격 또는 이동 상태로 전이를 시키면 될 거예요. 플레이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조금씩 앞으로 이동을 하고 인식을 했다면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플레이어를 찾아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앞에 것들을 쭉 상속받은 에너미 덕은 이전 영상의 에너미 컨트롤 스크립트를 이걸로 변경한 거고 오리만의 쿨타임, 사거리 등을 담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난이도 조절을 편하게 하기 위해 온 드로우 기준머리우 함수를 써서 플레이어 인식 거리와 사거리를 표시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설계하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현하면서 쓸 이펙트를 잠깐 볼 건데 에셋 스토어에서 카툰 FX로 검색하고 무료를 선택하면 나오는 첫 번째 거로 받았어요. 데모를 보면서 어떤 걸 쓸지 고민해 봅시다.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이건 레벨업할 때 쓰면 되겠고 이건 피격 이펙트로 쓰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구현부편에서 또 봅시다. 보글보글보글보글 쉬.